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53회차 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변식진언, 또 시감노수진언, 일자수륜과 안진언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403페이지 유해진언, 출생공양진언, 정식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유해진언이다라고 하는데 젖 유자를 써요. 젖 해자는 바다 해자를 쓰지요. 음식이 진리의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진언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정말 좋은 마음이 되어서 아, 내가 오늘 진리를 풍요롭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하는 진언이에요. 유해진은 나무삼한다 못다남 옴밤 나무삼한다 못다남 옴밤 나무삼한다 못다남 옴밤 은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 깨쳐 반드시 밝히겠나이다. 아, 나무삼한다 못다남 옴밤은요, 사만다 못다 남은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들이란 말이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온 밤 밝은 지에 터득하겠나이다 하는 각오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어나는 현상이 별로 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시비분별 집착으로 번뇌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부처님과 같이 육근 육경의 작용은 아침 이슬이나 번개에 불과했다. 이치를 깨닫겠다는 각오지요. 그 다음이 이제 출생 공양 진언인데요. 공양을 출생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손님 왔을 때 뭐 요즘 뷔페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아직 안 됐어? 오신 지 기다린 지 오래됐는데 아 밥상 들어가요. 이게 바로 출생 공양 진언이에요. 밥상이 생겼다는 기야. 출생공양 진언은요, 결국 삼보님께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 맛있게 음식을 드십시오 하는 것이지요. 뭐 영문도 모르고 출생공양 진언 하되, 출생공양 진언 옴 옴 옴 이제 밥상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야. 옴은 며칠 동안 굶은 소에게 아이를 먹이를 주었을 때 소가 느끼는 발색, 희망, 생명의 원초적 언어, 옴. 뭐. 하지만 이 속에는요,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많이 드십시오. 오늘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깨달음은요,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인데요. 이 마음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지 않아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꼬지도 가지도 않아요. 역시 옳고 그름도 없고 승속과 노소도 없어요. 성인과 범부 부처와 중생도 없으니 역시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고 드나들고 오감에 자제하고 신통한 바로 이러한 이치를 깨닫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진언이에요. 정식진언은 여러분들 뭐 음식 밥상에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뭐 돌을 넣는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 차려진 음식이 제발 정갈하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불결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주 간결하게 이게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진언이 정식 진언이에요. 깨끗할 정 음식 식자. 정식 진언 옴 다가라바움 옴 다가라바움 옴 다가라바움
반드시 지혜를 속달시켜 유능함으로 이루겠나이다. 자, 옴 다가라바음은요, 아무것도 음식에 더러운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지니고서 반드시 내가 가르침에 힘입어서 깨달음의 지혜를 연마하겠습니다고 부처님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갇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온해산을 뛰어넘어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일체의 업이 바로 이 법신을 잡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의미 난견 속이행 해상 자오능수 주간이 니라나 우호이 뜻은 미묘하여 보기 힘들고 욕심을 따라 행하지만 지혜로 항상 제 몸을 단속하여 잘 지키면 편안하게 되리라 했는데 바른 지혜로 여야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인기도 천인법문 제 53회차 서기를 드리겠습니다.